공허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씨. 또 할 얘기 해볼게요. 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2018 썸머 테디스 연사자 이해찬입니다. 네, 시작하면서 훅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페미니즘에 대해서예요. 보면은요, 몇 명 보여요. 지금 되게 불편해 하시는 학생들 많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상관없고, 제 강연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됩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웃기죠. 많은 남학생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에이, 저 선배 맨날 여자 선배들이랑 만나더니 여자한테 잘 보이는 거 보여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학생들은 뭐 지가 뭘 한다고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야 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적어도 남자인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교 남자친구들도 조금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대학생들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부디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졸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졸면서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학교가 눈과 귀를 막고 미디어에서 비추는 페미니즘을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눈을 열면 보이고 귀를 열면 들리는 게 바로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만큼은 그거를 버리고 그냥 제 강연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이 뭘까요? 사실 저도 이거를 제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페미니즘은요,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향상해 모두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만들자는 운동이에요. 사실 말만 들으면 아름답죠. 누가 성차별을 없애자는데 반대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는 내가 남자여서 혹은 여자여서, 그러니까 성별을 이유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요,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의 이유로 차별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혹시 여러분들 많은 남학생들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사회이다 라는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전제 자체가 틀렸으니까 페미니즘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당연해요. 특히 우리 인천국제고 학생들은 특목고에 올 정도로 뭐 평균 이상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 여학생이 4분의 3 가까이 되는 이 학교에 오기까지의 인생에서요, 명시적인 성차별을 발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계기에 대해서요, 앞에 말한 그 문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한테는 절실해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귀엽죠? 귀엽지 않아요? 전 정각종 이해찬입니다. 중학생 이해찬은요, 어떤 친구였을까요? 정각중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각... 아니 뭐 그런 말을 민망한 게 정각중에 잘하는 건 진짜. 아. 네, 정각중에 자랑이었어요. 아 장난이에요. 정각중 막 욕하면 안 되지. 입모양 봤는데 욕하면 안 되고. 장난이에요. 중학생 이해찬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여혐을 실천하던 아이였어요. 제가 막 남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차별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 많은 여자친구들 앞에서 김치녀란 말을 너무나도 쉽게 썼던 친구고요. 쌤이 얘기해주신 뭐
뭐 여성의 야한 옷은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왜 야한 옷 입으면 그것도 자기 잘못 아닌가? 라고 반문했던 게 저였어요. 이런 제가 처음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한 친구의 책 추천 때문이었어요. 작년 딱 이맘때였거든요. 한 친구가 자기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서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일상 속의 성차별에 대한 책인데요. 사실 책 내용은 그냥 일상 속의 성차별을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냥 그게 신기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냥 그게 신기해서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가 정말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게 된 거는요. 인천국제로 재학 중에 있었어요. 혹시 저 두산이한테 지원 하나 할게요. 만약에요 금요일날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집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 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는 밥 해줄 엄마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라면 먹어야죠. 그렇죠. 보통 시킨다 그래요. 남학생들은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시켜요. 그냥 시킨다고 대답해요. 근데요 제 친구들 중에요 밤에 배달음식 못 시켜 먹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특히 1인분은 위험하니까. 왜 나는 시켜 먹는데 그 친구들은 못 시켜 먹을까요? 그 친구들 여자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밤에 택시 타면 뭐부터 하세요? 그쵸? 남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폰 보죠. 저희 누나는요 먼저 하는 일이 택시 운전사 자격증 사진 찍어서 저희 가족 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안 하는데 누나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누나는 여자거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요 올해 기숙사 옮기면서였어요. 저희 10기는 올해 초에 기숙사 옮겼거든요. 제가 필러 210호에서 옮겼는데요 처음 옮기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필러 210호 쓰는 여학생들 있을 텐데 여기 동현이랑요 화장실 벽에다 편지 쓰고 나오는 게 제가 한 일이었어요. 장난으로. 제 친구들은 뭘 했는지 알아요? 새로운 자기 방에 가가지고요 혹시 뭐를 몰까가 무서워서 벽에 화장실 벽에 구멍 같은 거 휴지로 막는 게 걔네가 맨 처음 할 일이었어요. 왜 걔는 여자니까요.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참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짜증이 확 나요. 왜 내 친구들이 내 누나가 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계기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눈을 뜨면 보이고 귀를 열면 들리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은요 남학생들 장난으로 많이 하는 말인데 페미니즘 걸러 뭐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중에 95%는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남성이 페미니즘을 주장해서 얻을 게 없나? 아니요 없지 않아요. 페미니즘은요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걸 흔히 맨박스라 그러거든요. 사회에서 규정해놓은 남자의 역할 그거에서 벗어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페미니즘이란 말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만이 누리고 있던 상대적 특권을 박탈하고 평등으로 향해 나아가는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누가 어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요 우리 남학생들한테는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불편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원이 말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두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 거에서 문제를 삼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모두가 불편러, 프로 불편러라고 욕할 거고요 엄청난 시선을 견뎌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불편해 할 수 있는 불편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랬을 때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네 뭐 아냐 페미니즘? 네가 뭐 페미니스트야. 근데요 페미니즘은요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는데 아직도 페미니즘, 걸로, 우페미, 정신병, 됐어, 안 들어 이렇게만 생각이 든다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요, 장담컨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간 사회에서 여러분 누나, 여동생, 미래의 딸은 물론이고요, 지금 옆에 보면 있는 이 모든 여학생들이 평생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수도 없이 차별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불편한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곧 페미니즘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실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바꾼다는 얘기도 좀 이상해요. 페미니즘은요, 그냥 지금 잘못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한테 당장 뭐 시위에 나가거나 대자보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저 여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는 말들 중에 뭐 차별적 발언 없나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게 그게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불편한 용기를 가지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 우리는 성별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제 강연이 다는 필요 없어요. 몇몇 학생들에게만 계기 혹은 계기를 만드는 계기라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